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찬송가 206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밭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포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은 33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축복의 나머지 부분, 즉 이스라엘의 남은 여섯 지파에 대한 축복과 또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33장 후반부는 전반부와 함께 연결해서 보면 2절부터 6절과 또 26절과 29절이 대칭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6절부터 25절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을 명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2지파에게 대한 축복을 둘러싸고 있는 이 33장의 초두와 말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 주제가 모세의 축복 안에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25절의 축복 바로 전후에 이 여수룬이라는 이스라엘의 애칭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쉽게 33장의 초두와 또 말미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죠. 2절부터 5절은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 등 이스라엘이 그 움직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임하여 내리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하심으로 복을 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은 역시 하늘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팔이 되시고 또 앞으로 거할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주시고 대적을 쫓아내고 복종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말하지요. 즉,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여수룬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야말로 참 행복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칭 구조를 잘 살펴보면 모세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또그 행하신 일과 주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축복하는 일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더 언급하게 될 것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공도를 행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오늘 이 나머지 여섯 지파에 대한 축복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레위 지파에게만 한정되었을 것이라고 쉽게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지파가 그러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사갈과 스불론이 들고 나며 복을 받을 것이라 축복하면서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지파가 또 요단 동편에 노른자의 땅을 얻은 것을 말하면서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 즉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즉 하나님의 의와 법을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모세의 축복에서 살펴볼 점은 첩들의 소생인 네 지파에 대한 복의 내용입니다. 갓, 아셀, 단, 납달리 등네 사람은 이 레아와 라헬의 질투로 인해서 야곱에게 첩으로 들여졌던 그들의 몸종 실바와 빌하의 소생들입니다. 소위 서자들인데,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동등한 아들들로 대해주고 당당하게 12지파의 하나로 각각 인정받게 하십니다. 동시에 오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갓은 이미 요단 동편의 노른자 땅, 기름이 넘치는 길르앗 땅을 받았고, 아울러 제사장과 동일한 그런 소명을 받고 있죠. 또 아셀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풍성하고 많은 복을 받으며 사는 날 동안 능력을 약속받습니다. 단은 바산의 풍성한 수림과 목초지에서 나오는 사자와 같다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또 납달리는 여호와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고 가득한 데 더해서 서쪽과 남쪽으로 그 지경을 확대하라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34장 모세의 마지막 행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마주보아 아시던 자, 하나님이 대면에서 그를 알던 자라고 특별히 언급하면서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는 애굽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은 헌신된 사람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패역한 백성들을 섬기느라 무던히도 참고 참아야 했던,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4일 새벽에 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므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34장 초두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약속의 땅인 요단강 서편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 맞은편 요단 동쪽 이 맞은편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건너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백성을 축복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을 때 반대로 분노하고 화내고 그분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 앞에 충성되었고 또 온유했던 그의 모습과 함께 우상들을 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였던 그의 사역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름이 곧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을 마음 다해 자기 백성에게 축복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이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같은 복을 누리라고 축복하는 삶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더 알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모세의 축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분이신지 사랑하여 아낌없이 우리를 복주고자 하시는 분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그 위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겨야 함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과
또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더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소망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쁨과 감사 넘치는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Yeah.